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빠르크입니다. 자,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반응형 자막 템플릿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이번 반응형 자막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본적인 그래픽으로 자막을 처리할 수 있는 템플릿이고요. 프리미어 프로에서 글자 수정은 물론 위치 조정, 그리고 또 크기도 조정을 할수 있고, 그 배경이 되는 색상과 텍스트의 색상도 자유롭게 변경을 할수 있는 그런 템플릿입니다. 자, 템플릿을 먼저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은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상단의 메뉴에 그래픽에 들어가 주세요. 그래픽에 모션 그래픽 템플릿 설치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. 이 템플릿 설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선은 버전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. 저는 이제 CC 2019 버전하고 CC 2018 버전을 준비를 했는데, 두 버전의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. 일단 2019 같은 경우에는 좀더 글꼴을 다양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, 좀 장점이 있고요. 2018은 좀 글꼴 수정이 조금은 자유롭지 않아요.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,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자, 2019 버전. 네, 열기를 이렇게 눌렀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템플릿이 설치가 됐는지 한번 반응형이라고 한번 쳐볼게요. 네, 그러면 반응형이라고 쳐보면 제가 이제 만든 자막 템플릿이 나타나고요. 이걸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셔서 이쪽에 네, 트랙에다가 네, 끌어다 당겨다 주시면 됩니다. 네, 템플릿이 이렇게 불러왔습니다.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일단 길이가 10초 정도 되는데, 여러분들께서 이 길이를 좀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 템플릿의 자, 효과 컨트롤. 네, 혹은 그래픽 매개 변수. 네, 이 부분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. 혹은 이 그래픽 패널. 네, 기본 그래픽이라고 나와 있는데, 여기에서 또 수정을 할수 있어요. 어차피 뭐 같은 그런 매개 변수를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, 네,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텍스트를 한번 펼친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텍스트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하세요.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입력된 내용에 맞게끔 이제 자막이 이렇게 수정이 되고요. 2019 같은 경우에는 폰트를 여러분들께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2018은 이 부분이 조금 지원이 안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. 뭐 크기나 그다음에 글꼴 스타일 같은 것들도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. 우선 제가 작업을 할 때는 본고딕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본고딕체가 설치가 돼 있다면 그냥 자유롭게 또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, 취향에 맞게끔 또 폰트를 바꿔주셔도 되고. 자, 그 다음에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, 그 다음에 Y축,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자,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오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도이기 때문에, 네, 불투명도를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박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박스를, 네, 수정을 또할수 있고, 텍스트 컬러 같은 경우에도 글자의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백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. 여백을 좀 줘서 텍스트를 좀 이렇게 크게 키울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좀 이렇게 딱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뭐 여행 영상이나 또 브이로그 영상에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반응형 자막 템플릿 많이 다운받아 주시고요. 자, 저의 빠르크의 3분 강좌 채널도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